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관리 계획 중에서 이제 교재 23페이지인가요?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 요거부터 이제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그림 보셔야 되죠. 자, 건축물과 관련해서요. 건축물의 건폐율 교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용적률, 그다음에 이제 용도 등의 교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 용적률에서 간접적으로 높이지 않은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교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교재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 용도 지역이라고 해서 전국도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겨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을 교재하기 위한 개념에서 용도 지역에서는요, 일단 21개 중에 오직 하나만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었고, 용도적 21개 중에서 가장 그나마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영역, 바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해서 보전하고 보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용도적 지정 기본적으로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든가, 또는 택지 개발 지구 특별히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정에 따른 법적 규제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 게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의 문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요, 조례를 따라서 규제를 하게 돼 있었고, 분석을 해보니까 21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다음에 도시적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 녹지, 관리적 3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 관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도 지역이라는 주제 봤었고요. 자, 한편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 토지에다가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규제 바꿀 필요 있으면 용도 지역 21개 중에 다른 하나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안 바꾸고요, 그 위에 추가적으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 지구도 일단 관리 계획의 내용으로 봐야겠고요. 해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하자는 개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 파트에서는 종류, 목적, 그다음에 행위 제한 요거 물어봤었죠. 그래서 고도적으로는 최고와 최저 두 개로 구분을 할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관지구 자수시 키워드는 경관보호. 자, 그다음에 미관지구는 중역일 이런 식으로 분류하면서 키워드 미관의 요지, 보존지구는 역중생에서 키워드 보존, 시설 보호지구는 학교, 공영, 항만, 공항 등에서 보호라는 게 주된 키워드,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구분하면서 취락의 정비, 개발진흥지구는 5개로 분류가 되는데 개발, 그리고 방재지구에서 두 가지로 재해 예방, 그리고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방화지구 등 이런 식으로 이제 11개의 크게 용도 지구를 가지고 지정 기준 따져 묻는 문제가 요즘에 출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위제한 관련해서 용도 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은 기본적으로 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고도지구, 도시군 관리 계획 이런 게 있었고요.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런 개념들이 존재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 지역은 필수였고, 용도 지역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용도 지역 위에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용도 구역 종류가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총 5개 용도 구역이 있었고, 용도 구역 영역에서는 주로 이제 지정권자, 지정 절차, 그리고 지정 목적 등을 따져보는 게 출제 포인트. 자, 용도 구역은 다 관리 계획이니까 모두 도시군 관리 계획 이반 결정 절차를 통해서 지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거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국토교통부장관, 요런 게 있었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리고 남아있는 게뭐 있죠? 수산자원보호구역, 바로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 데 있어요. 이건 이제 도시군 관리가 결정할 때도 하나의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용도구역 다음 공부할게. 오늘 이제 진도 나가게 될 부분이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에서, 자, 도로 학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이제 이반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것도 관리 계획이니까 건폐율
용적률, 용도 등의 규제가 도출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은 편 중에 하나가 여기가 해당이 될 것이고요. 자, 한편 자 토지가 있으면 일단 용도적은 계속 존재하고요. 다섯 번째 관리계획, 소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제 도시권 관리계획 총론을 논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은 겁나 속도가 빠른 관리계획을 썼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적 범주를 가리켜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이렇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파트는 자 이반 결정 과정 통해서 일정한 영역을 한번 설정하고, 또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이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예, 이런 것들 이제 총칭해서 다섯 개, 이게 주로 문제가 되는 관리 계획인데, 이외에도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거 관리 계획 일종으로 볼수 있고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서, 정비사업은 정비법에서 따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논의할 때 이런 관리 계획의 기준점을 삼기 위한 계획을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 불렀었고요. 이런 도시군 기본 계획의 기준점을 삼기 위한 계획을 광역 도시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자 국가 계획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계획의 순서, 자 국가 계획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에 광역 도시 계획, 그다음에 기본 계획, 그다음에 관리 계획, 이런 순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관리 계획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기본 계획이 적합해야 된다, 광역 도시 계획이 적합해야 된다, 국가 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그래서 이 관리 계획이 국가 계획과 충돌하면 국가 계획을 우선 적용하고, 관리 계획이 광역도시계획과 충돌하면 광역도시계획을 우선 적용하고요. 관리계획이 기본계획과 충돌하면 기본계획을 우선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3페이지인가요? 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 요거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좀 부담스럽죠. 기반시설의 분류라고 하는 것. 자, 이게 총 55종, 우리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기반시설의 종류 총 55종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55종을 7가지 그룹으로 분류해서, 자, 이 각각의 시설이 어디에 속하는지, 여기 이제 시험 문제 구성된 게 25회, 26회 겁나 어렵죠. 이것들은 이제 거의 포인트가 없는 상태예요. 그냥 막연하게 보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돌았으면 시험 문제 내게 되면 아주 어려운 부분이 이 파트. 근데 이 파트 이제 해결할 가능성 한 가지밖에 없죠. 거의 이제 환경 기초시설의 하수패폐,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학원 강사도 여기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간 25, 26회 계속 문제 구성하고 있는 게 하수패폐, 요거만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해요. 왜? 우리가 이제 공부를 보통 하는 수험생들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교통시설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뭐 이런 식으로 요약한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좀 독한 사람들이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등 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지쳐서 다 나가 떨어질 때 제일 독한 사람들이 환경 기초시설의 하수패폐 요거 외운단 말이죠. 그래서 출제위원은 지금 25, 26개 연속 하수패폐 요거만 외우게 되면 틀린 것을 고르시든 맞은 것을 고르시든 하수패폐 해서 환경 기초시설 요거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공법을 공부하는 방법들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법조문 구조를 보게 되면 시험 문제 낼게딱 정형화되어 있어요. 이걸 뭐 7개를 다 분류를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성질의 것들 자체가 전혀 아닙니다. 그 외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요는 이제 하수패폐 요거만 정확히 기억을 하실 거예요. 27일 때는 한번안 나왔어요. 또 나오게 되면 하수패폐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자그 기반 시설의 분류가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그리고 1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해서 하수패폐 깔아놓고 뭐 하나 던져 놓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정형화된 그 문제로 봐야 되겠고, 혹시 또 생각하겠죠? 딴거 나오면 어떡하냐? 많은 거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지금까지 나왔던 주제라도 소화를 한다고 생각해야 되지. 그냥 이거 이제 55종을 7개로 다시 나눠서 뒤질 때까지 외워봤자 뒤져도 이거 못 외웁니다. 관속에 책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하수패폐, 하수도,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폐차장, 이렇게 네 가지는 환경 기초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좀 특이했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회 때 나왔던 거, 자, 26회, 25회 하수패폐 나오다가 27회 때 소위 이제 기반시설의 세분 관련해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외워보시라고. 도로 7개나 돼요. 미쳐버립니다, 이게. 그 말이 그 말이지. 그래서 자, 도로는요, 그냥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고가 도로,
지하도로로 세분한다. 3번 끝다 치고요. 외울 때 어떻게 온다고요? 도로는 7개 도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무식하게 외우시는 거야. 도로는 그냥 7개 도로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정류장은 어려워요. 외우지만 힘드니까.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광장이 5개로 세분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은요, 교통광장, 일반 광장, 경관 광장, 지하 광장, 건축물 부설 광장으로 세분된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는 7개 도로, 광장은 7개, 5개 광장.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 뭐가 나오느냐? 자동차 정류장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자동차 정류장 관련해서 어떻게 문제 구성이 됐었냐면은 다음 중, 소위 이제 자동차 정류장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답은 교통광장. 이렇게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로는 7개 도로, 광장은 5개 광장. 이렇게만 무식하게 외우는 거라고. 그러면 이걸 갖고 어떻게 짜깁기를 하는지는 도대체 그건 뭐 출제위원들이 그날그날 컨디션 따라서 결정할 거니까 그걸 쫓아가시면 안 되고 단순하게 도로는 그냥 7개 도로, 광장은 5개 광장. 요렇게만 외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되게 쉬워져요. 객관식 문제를 풀어갈 때는 결국 비교하는 걸 갖고 구성을 하기 때문에 요렇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서. 자, 요거 보려면 이제 요거 기본부터 가야 되죠. 앞에서 관리계획 중에서요,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관리계획이 일종이니까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 변경할 때, 세분할 때,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라. 이런 원칙을 세우면서 다만 예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몰라요.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런 거 있었고, 택지 개발지구는 특별히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거기서 나왔던 쟁점 중에 하나가, 자,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이때는 용도적 환원되지 않는다. 뭐 요거까지 공부했는데 그 기억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지금 이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그 절차,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러나 어떻다,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존재했었다. 두 번째, 용도 지구라고 하는 거,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외 없었습니다. 따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용도 지구 지정할 때, 변경할 때, 세분할 때 무조건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용도 구역이요. 개발 제한 구역도, 시가화 조정 구역도, 수산전보 구역도, 도시 자연 공원 구역도, 입지 규제 최소 구역도 모두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 얘기까지밖에 안 했어요. 즉 예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 관리계획 중에서요,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원래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자, 용도 지구 구역은 예외 없이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관리계,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기본적으로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친다. 원칙 나와 있죠. 근데 시험에는 예외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반 시설은요, 저희 도시공 관리계 이반 결정 과정, 즉 행정청이 이반하고 행정청이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혹은 정비하거나 계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답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자, 요거는 그 예외부터 먼저 한번 가볼까요? 예외 보니까 그게 뭐 점용 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에 기반시설 등 나와 있는데 한번 문제 구성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다 넣는 것이고, 원래 한 200개 됩니다. 자, 관리계획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게 일반 교재 한 20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4개든 5개든 외워봤자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외우는 즉시 안 나와. 안 외우면 나오는데 외우는 날은 꼭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패턴을 잡으셔야 돼. 자, 거기 옆에 자, 보니까 박스 두 번째 박스 있죠? 질문 세개 있는 거. 1번 질문 가보겠습니다. 그 틈머리.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오른편. 2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틀림편. 3번,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틀림편이라고 나와 있죠?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법조문 구조가요. 자, 이런 식입니다. 자, 기반 원칙에서 기반 시설의 설치를 할 때는 소위 관리계획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예외라고 해서 예외에 이러이러한 경우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이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200개가 되기 때문에 절대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파트는 중요 답은 아닌데 시험 지문에는 뭐라고 해요? 항상 예외만 출제가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원칙은 출제 안 한다고요? 원칙은 기본적으로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외 파트만 출제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굳이 외우고 싶다면 그 종류 5개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됐든 간에 어떻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즉 예외만 나오죠. 원칙은 내게 되는 순간 바로 출제 오류입니다. 원칙적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 질문을 내게 되면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포섭을 못하기 때문에 출제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항상 예외를 가지고 옳게 내고 싶으면 관리객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틀리게 내고 싶으면 관리객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뽑습니다. 그 정도고요. 다시 위에 올라가서 자 그래서 원칙 중에서 두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요즘에 잘안 내는데 18회 때까지 나왔던 쟁점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 시설 중 관리객으로 결정된 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랑 기반 시설 중 관리객으로 결정된 시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아주 까다로워요. 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이거 거꾸로 냈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자, 기반 시설이란 도시군 계획시설 중 이렇게 출제하게 되면 아주 작살납니다. 해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도로, 공원, 광장 이런 것들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됩니다. 그 뭐라 부른다고요? 기반 시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학교 있잖아요.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기반 시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어떤 토지에 대해서 학교를 설치하자고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그 토지에 대해서 학교 예정지, 도로 설치하자고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 도로 예정지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근데 법에서는 그걸 용어를 뭐라 쓴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기반 시설 중 관리계획 이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결정한 시설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실 이 용어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정확한 의미를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해주려면 이건 도시군 관리계획시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보기가 좋아요. 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치를 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시설 이런 용어를 쓰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옛날에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뭐라 불렀었냐면 자 이게 도시군계획이라 불렀어요. 2002년도 전에는 그러니까 용어가 비슷하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얘들이 도시군 관리계획시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도시군계획시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제일 까다로워요. 그냥 기계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다시요 기반시설 중 기반시설 중 기반시설 중을 외우셔야 돼. 기반시설 중을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혀끝에 이렇게 맴돌지 않게 되면 순서 바꿔치기 하면 아주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주된 논의 대상이고요. 그 나머지 두 개, 국공이자 매각금지라는 개념 간단하게 체크할 거예요. 법조문 별로 안 중요하고요. 지금요,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공원 예정지, 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입니다. 자, 여기다가 자, 여기 토지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라고 한번 전제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국공이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결정 고시된 이 국공이지 매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다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각하면 안 되고 무효 이런 얘기까지 한번 질문에 구성이 됐습니다. 중요치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가 되는 것이 용도 지역 등에 따른 행위제한 배제라고 해서 이것도 딱한번 나왔었고 답이 안 돼요. 자 개념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요거는 어떤 경우에 생각하면 좋냐면 자그 초등학교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초등학교 같은 것을 보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갑자기 그 동네에 뭐 학교가 좋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엄청 또그 위장 전입까지 가면서 그 학교로 들어오려고 다들 그 아파트 이제 위장 전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 수가 좀 많이 늘어나니까 애들이 피조봐요. 그러면 학교에서 방학 때마다 뭘 하냐면 증축 공사를 합니다. 위로 2층, 3층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고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의 규제 등이 노출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거죠. 자, 학교를 좀 증축을 하고 싶은데 용적률 규제 위반된다? 안 되겠다. 그럼 학교 증축 못해. 이게 아니라 이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 등에 따른 행위제한 규정, 바로 건폐율 용적률 등은 어떻게 한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뭐 이유는 간단하죠. 자, 지금 도로 만들겠다고 위반하는 사람이나 용도적 변경하겠다고 위반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복잡하게 바꿀 거 없이 자,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저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별내용 없는데 상당히 까다롭고 했던 부분 일단 그 지문에 이제 구성되는 빈도수를 보게 되면 이러이러한 시설은 무조건 뭐라고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만약에 이러이러한 시설 구체적인 항목을 예시하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그건 틀린 표현 이렇게 단순하게 가실 거 답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본론 들어갈게. 도시군 계획시설에서 지금요 도로를 학교를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위반을 하게 됩니다. 위반을 하고요. 자 요거 확정짓는 것을 결정 고시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입안에서 결정 고시를 했어요. 자, 이 결정 고시를 보통 도시군 관리계 결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기반 시설 설치하자고 해서 입안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요건 따로 용어를 아까 만들었어요. 뭐라고? 도시
후운 계획 시설 결정 고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문제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 도시군계 시설 결정 고시가 있으면 바로 공사 착수 사업 착수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계 시설 결정 고시가 있다고 해서 착공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법에서는 나중에 소위 실시 계획에 인가 고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공사 착수 사업 착수를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도로 하나 만들고 싶어요. 이반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 만들어도 좋아라는 게 결정 고시. 자 그랬을 때 이러이런 도로를 만들고 싶어 해서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예, 이걸 이름하여 실시 계획의 작성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그래 만들려니까 그렇게 디테일한 부분 해서 이게 바로 실시 계획 인가 확정한다는 의미가 인가가 될 것이고, 그럼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이런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사람 누구냐? 바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가 있게 되면 바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행자의 지정 문제가 되고요. 시행자가 정해지게 되면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확정 짓는 것, 실시계획 인가 고시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때부터 착공의 가능성이 착공이 가능해지게 되는 시기가 바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시점이다. 요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직접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중간중간 맥락에서 이 그림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왜 그런지 왜 이렇게 산더미처럼 늘어나요. 그래서 다시 가게 되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공사 착수 바로 사업 착수 바로 할수 없고 나중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착공을 할수 없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가 있다는 얘기는 그 전에 실시계획을 작성했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그 전에 시행자의 지정 문제가 전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이제 도로학교 공원을 만들어가는 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 부르고요. 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 이렇게 용어의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리게 내고 싶으면 한 가지죠.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 하면 틀린 표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구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살 붙여갈게. 바로 시행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시행자, 기본적으로 행정청이 되는 게 원칙인데, 소위 비행정청이라고 하는 것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뼈대를 삼게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입안했던 사람이 누구죠? 시장군수, 도지사, 국토부장관 등 행정청 결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 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장관, 해수부장관 등 해서 역시 행정청. 그래서 자 문서령관이 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 총책임자는 누가 되냐면 원칙적으로 누가 행정청의 시행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는 뭐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놨죠. 시장군수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국토부장관도 있고. 예, 근데 이런 것들은 뭐 구질구질해서 뭐 읽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답도 아닌 질문이에요. 항상 시험 뭐가 나온다고요? 예외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 해서 자 23회 때 27회 때 연속 답을 뽑았던 주제 비행정청, 비행정청이 시행자가 되기 위한 요건도 자 엄청 길게 돼 있어요. 해서 법조문은 국가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 아닌 자가 자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외워봤자 외워지지도 않고 결론을 외우셔야 돼. 그래서 지금요, 지금 이제 국가 지자체 소위 이제 시장군수, 도지사, 국토부장관 이런 애들은 따로 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면적을 소유한다든가 총수 얼마의 동의를 받거나 이런 것들 중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비행정청 민간인은 어떻다고요? 믿을 수 없으니까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라. 숫자 외워봤자 아무 쓸모 없어요. 그 숫자는 절대 밑줄을 그으면 안 돼. 숫자를 외우는 순간 훅 넘어가요. 숫자가 맞게 나오니까. 자, 근데 문제는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얘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험에서는요, 토지공사 하나밖에 안 나와요. 23회 때도 그렇고, 27회 때도 똑같은 걸 냅니다. 자, 해서 이제 굳이 욕심 부리면 이제 지방공사, 지방공단까지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런 애들은 소위 비행정청입니다. 공무원 아니에요. 거기 다니는 분들 공무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준공무원 이런 식으로 공사 직원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취지는 뭐냐면은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행정청은 아니지만 믿을 수가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면적 소유할 필요 없고요. 총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럼 시험 지문 옆에 나오는 거 봐봐요. 두 번째 박스 토지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는다고 숫자 맞으니까 훅 가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23회 때 답이 됐던 명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회 때 똑같은 문제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험 문제 답을 뽑는 것들은 정말 단순하게 딱딱 정형화 돼 있어요.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아무런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미리 결론 내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도시개발법에 가면 거의 비슷한 것을 또 한번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시행제 보호조치라고 하는 주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해서 뭐 개념도 보고 버릴 거죠. 뭐 내용 중요하지도 않고. 자, 도로 만들 때 혼자서 사업시행제가 다 삽질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하철 뚫을 때 혼자서 하면 너무 죽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수십 개 공구로 쪼개서 하청 주는 구조. 이게 바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 타인 토지 출입은 넘어가요. 이게 너무 오래전에 나오고 요 근래 한 번도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버려도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중요한 거 나와 있네요. 수용, 그리고 일시 사용권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해서 지금요, 도시군객시설 사업시행자, 우리가 이제 의미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고요. 두 번째 논의할 게 수용권 그리고 일시 사용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유권 의미 기억하게 되면 우리 이제 민법 공부하시게 될때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또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소위 용익물권 담보 물권에 대응해서 완전 물권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권리다. 이게 이제 논의의 전제죠. 그래서 문제는 지금 도로 학교 공원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도로 부지 관련해서 그 부지도 될수 있고 옆에 토지도 될 수가 있을 텐데요. 공사하려면 자, 남의 땅좀 밟아야 되는 경우 있다는 얘기죠. 그때 바로 일시 사용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에서 사업시행자는요. 자, 어떻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중간 계속 바꿔치기 할 거야. 건축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토지를 일부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수많은 경우수를 던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일단은 중요한 답은 아닌데 자,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요건 뭘 얘기하게 되냐면 보상금 좀 주고요. 강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 일시 사용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위에 수용권이 있었죠. 수용권. 토지 소유자가 다이 토지 등을 팔기 싫다고 해도 강제로 팔게 하는 제도. 이게 바로 보상금 좀 주고 땅을 강제로 팔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수용이에요. 그래서 도시군객시설사업은 원활한 도시군객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시행하기 위해서 하나가 자 수용도 할수 있고 일시 사용도 할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나와봤자 그 보시다시피 답으로 뽑지 않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그렇고 그럼 이제 답이 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법적 쟁점 바로 사업 인정 및 고시의 의제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인정 및 고시의 의제라고 하는 것 해서 자 설명드릴게요. 원래요 이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수용이 일반법인데 이제 뭐죠?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뭘 거쳐야 되냐면 이런 게 필요해요. 자, 공익 사업이라고 인정하고 외부에 발표하는 사업 인정 고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 인정 고시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다고요? 자, 도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 지금 앞에서 이렇게 공부했어요. 자,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 착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자, 착공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토지 소유자가 지땅못 팔겠다고 배째라고 들어눕습니다. 자,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수용의 문제인데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사업 인정 및 고시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결론이란 말이에요. 해서 이 사업 인정 및 고시라고 하는 거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자, 이 사업이 공익 사업이다라고 인정하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사업 인정 및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거든요. 자,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국토부 장관이 한다고 되어 있고 실무적으로 한 2년쯤 걸립니다. 해서 웃겨지는 거야. 지금 이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상태입니다.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땅을 못 팔겠다고 들어눕는 애가 생깁니다. 그러면 너 기다리고 있어. 내가 사업 인정 및 고시 받아올게. 2년 동안 기다리면 망부석돼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도시군객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소위 절차상의 특례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나와 있죠? 그걸 무조건 먼저 외워야 돼.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근데요, 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실시 계획의
고시. 해서 바로 옆에 지문 가봐요. 뭐라고 뭐라고 써 있고 뒤쪽에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고 틀리게 구성을 해놨죠. 그러면서 이제 왜 틀리나 모르지. 최소한 그 앞에 뭐가 있어 없으니까 실시 계획에 고시란 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이 옆에 있는 지문은 틀린 편. 그래서 답이 됐던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해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요 외울 때 읽어보지만 읽어보면 뒤죠. 뭔 소린지 전혀 거기다 이렇게 쓴다고요. 아, 자, 아, 독도가 대마도 땅이 되는 그 시점쯤 가가지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을 확 던져놓는다고 그럼 미쳐버리는 거예요. 대마도가 뭐지? 또 대마도가 왜 독도 땅이 되고 독도가 대마도 땅이 뭔 소리야? 이런 느낌을 소문장에서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외우는 방식이 뭐라고요?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실시 계획의 고시. 다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실시 계획의 고시. 자, 우리 공법 지문에서는요. 90% 이상이 95%, 95% 가까이 되겠다. 무조건 서술어가 핵심이에요. 항상 우리 조선말의 핵심은요. 서술어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보실 때, 자, 서술어 주어 이렇게 보라고 하고 싶은데 도대체 말을 안 들으니까 주어 그리고 살짝 보시고 마지막 서술어를 무조건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외울 때도 그거부터 먼저 외우시는 거야.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실시 계획의 고시. 그래서 옆에 지문이 틀린 이유가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표현 앞에 뭐가 없으니까 실시 계획의 고시가 없으니까 이 표현은 틀린 표현. 아주 정형화 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권 관련해서 답이 되는 것은요.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온다라는 표현 앞에 뭐가 있어야 한다? 실시 계획의 고시. 14회 때, 18회 때 구성이 됐던 그런 주제예요. 앞으로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이 파트를 다볼건 아니고 답이라도 외우자. 이게 포인트고요. 자, 또 하나 이제 행정심판의 재기라고 하는 거. 자, 요것도 이제 계속 포인트가 될수 있는데, 자, 일단 행정심판 얘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법좀 봐서는 뭔 소리인지 모르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 동작구 이런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청장이요. 내 식당 가는데 미성년자 출입시켰다고 해서 영업 정지 처분 때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이 동작구청장한테 가서 멱살 잡아봤자 안 잡혀요. 얘가 숨어버리거든. 그때 이제 누구한테 한 단계 위에 있는 서울특별시장한테 가서 들이받는 제도 구청장이 이상이에요. 자, 당신이 좀 판단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개념이 행정심판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혹시 서울시장의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한 단계 위에 있는 뭐 국토부장관 또는 행자부 장관 이런 애들한테 가서 따져 묻는 걸 뭐라 부른다고요? 행정심판. 자, 다시 원점 돌아가야 돼. 지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자는 누가 있다? 행정청도 있고 비행정청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청도 분할 시행할 수 있고 비행정청도 분할 시행할 수 있다. 행정청, 비행정청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일시 사용 등을 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소위 직근 상급 행정기관 얘한테 가서 들이받으면 돼. 그게 행정심판에 따른 행정심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행정청의 처분이라고 비행정청의 시행자의 처분 요거 답이 안 나오거든. 왜?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 사람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준 누구한테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된다. 요걸 외우셔야 된다고 해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외울 때 어떻게 된다고 해? 지정이 이렇게 단순하게 나중에 도시개발법 가게 되면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게 된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에서는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된다. 요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주로 나오는 게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행정심판 뜨게 되면 누구한테 지정 이렇게 끊어서 행정심판 누구한테 지정이. 원칙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원칙은 내면 출제 오류니까. 그래서 원칙은 항상 빼고요. 옆에 지문 두 번째 박스에 1번 지문인가요?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시설 사업시행자 관한 처분에 대해서는 자, 그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틀렸죠? 지정이.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해서 만약에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가 됐고 이거 지정을 만약 국토부 장관이 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될 텐데 그 경우의 수를 묻지는 않으니까 이때 행정심판 누구한테 지정이 이렇게 이제 끊어가 주실 것. 그리고 이그두 번째 박스 2번 지문 뒤에 봐봐요. 없다 틀렸죠?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없다 해서 틀리게 뽑는 것들 요런 훈련 좀 하셔야 돼서 어차피 시험장 가시게 되면 그중에 이제 공법 같은 경우는 특징이 한 지문 한 다섯 개 중에 세개 알면 겁나 많이 아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문들이 이상하게 하도 많이 나오니까 해서 그세개 안에 다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중간에 생뚱맞은 얘기들 하면서 없다. 그러면 확률상 85%가 틀린 편. 요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주된 논의 대상 정리하면 자, 사업 시행자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수용 관련해서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편 앞에는 실시 개개고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지정한 자에게 요 정도가 주요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시행자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나와 있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 그림만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한번 23회 때 구성을 했었는데 뭐 공부할 만한 이슈가 안 돼요. 다시 자 도로 만들고 싶어요. 이게 뭐라고요? 2번. 그 만들어 줘라라고 하는 게 결정 고시. 이러이러한 도로를 만들고 싶어요.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실시 계획 작성. 그리고 확정 진행을 뭐라 부른다고요? 실시 계획 인가 고시해서 이 파트는 뭐 뒤에 오는지 한두 개 빼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시계획 작성 인가 변경 등은 이슈 안 되고 대신 머릿속으로 알고 있을 게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어야지 그때부터 공사 착수 사업 착수를 할 수가 있다. 여기는만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비용 부담 문제. 이 문장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이건 항상 이 파트를 갈 때는 분석을 해야 돼. 엄청 길기 때문에 직접 내기 되게 곤란한 부분이에요. 해서 자 비용 부담 얘기 다시 이거부터 가야 돼. 교재 편집도 제가 그렇게 하는데 비용 부담이라고 하는 거 다시 행정청하고요 비행정청 이렇게 두 개로 제가 교재를 편집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행정청의 경우를 보니까 제일 먼저 시행자 부담의 원칙 나와 있죠. 별 의미 없어요. 도시군계시설 사업 시행자가 그 설치 비용 등을 부담을 하게 된다. 시험에 안 나오고요. 자 그다음 이제 구분하면 첫 번째 그행시두 번째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나와 있죠. 해서 그중에 1번 동그라미 1번 지문 끝머리 시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다시 주어만 보시는 거야. 행정청의 시행자는 시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 자 행자부 장관의 결정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3번에 이익을 얻는 지자체에 이익을 얻는 지자체에 대해서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어떻게 할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거 나와 있죠. 해서 아니 지문 길면 못 외운다니까요. 해서 결론을 먼저 외우겠습니다. 해서 지금 행정청의 시행자는 어떻다고요? 자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다 바로 소위 다른 사람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다고요. 자 비행정청 비교 들어가야 돼. 비행정청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자 부담시킬 수 있다가 있어요 없어요? 비행정청의 시행자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해갖고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부담 전가에 관한 조항이 없어요. 부담 전가에 관한 조항이 없어요. 두 번째. 행정청이 시행자의 경우, 저 국가 예산에서 얼마? 50%까지. 자, 국가 지자체 예산, 국가 예산에서 50%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50%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나와 있어요. 숫자 3분의 1까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요. 큰 그림을 잡으셔야 돼요. 읽어서는 전혀 답이 안 나오고요. 숫자 일단 물어볼 수 있어요. 한번 나왔어요. 숫자. 해서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를 갖고 답을 뽑았을 거예요. 행정청이 시행자를 갖고 답을 뽑았을까요? 예외 가지고 내는 거지. 비행정청을 갖고 내는 거지. 기본적으로 문제를 구성할 때는. 중심축이 아까 뭐예요? 자, 기본 수행자 행정청이 되는 경우는 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니까요. 비행정청이 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요즘 아주 트렌드가 쫙 굳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청은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관련한 부분 좀 이따 확인하게 될 텐데 일단 중심축은 자 비행정청은 3분의 1까지 보조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한편 행정청이 시행자의 경우 50%까지 보조 또는 이제 뭐야 자 융자 이런 거 나와 있나요? 예. 그런데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문제 구성할 때는 이식이에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부담시킬 수 있다 다 틀렸어요. 행정청이 아닌 자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끌어준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그 읽어보다가 공공시설의 관리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저런 얘기에 현혹이 돼서 뭔 소린지를 모른다고 해서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부담 행정청이 시행자는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나 법에 없어서 우리가 알수 없는데 해석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어떻다 부담시킬 수
없다. 이렇게 미리 법이 없지만은 분석을 통해서 외우고 들어가야 돼. 그다음에 이제 숫자 물어봤던 게 행정청 아닌 시행자 3분의 1까지 보조 융자할 수 있다. 행정청 시행자 50%까지 보조 융자할 수 있다. 그래서 딱 요걸로 끊어가시는 거예요. 결론은 그게 출제위원들의 수준 있게 문제를 참잘 만든다는 게 이렇게 전체 그림을 다 물어보는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하나 빼먹은 것 중에 하나 행자부 장관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 요건 내용 보지 마시고요. 미리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이런 게 문제 지자체라 부르게 되는데 얘들끼리 분쟁이 발생이 되게 되면요. 그때는 다 행자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행정자치부잖아요. 지방자치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관련해서는 누가 행자부 장관이 중재를 한다. 사실은 이런 식이에요. 자 하나의 도움이 되는 두개 이상 시군 간에 맞짱을 뜬다. 그럼 도지사가 조정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자두개 이상 시도에 물려가지고 지자체 간에 다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가는 거에서 요거 이제 나중에 공간정보법에서 비슷한 법조문이 하나가 나오게 돼서 하여튼 지자체 간의 싸움에 대해서는 누가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한다. 자, 요게 이제 하나가 될 것이고, 여기는 이제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공간정보법도 비슷한 구조로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나오게 돼요. 자, 어쨌든 큰 그림 잡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 부분 보통 공부하실 때 법조문이 너무 길고 하던데 사람들이 자꾸 읽어보다 세월 보내요. 그래서 결론을 갖고 출제한다 해서 행정청 시행자와 관련해서는 행자부 장관이 결정한다. 요게 포인트. 비행정청은 보조융자는 3분의 1까지 가능하지만 바로 부담시킬 수 있다. 요건 무조건 다 틀린 편. 요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출제는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요게 요 정도까지는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나중에 또 도시개발법 같은 비슷한 내용들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주제가 공동구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24회, 25회인가 연속 나왔었는데 예전 버려요. 이건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사실 그 당시 문제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틀리라고 내는 문제에서 너무너무 어렵게 구성하기 때문에 토시를 바꿔치기이기 때문에 외우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서의 매수청구 나와 있죠. 자, 이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매수청구 이 주제는 정말 많이 나왔고 거의 이제 이 국토기법이라는 법이 워낙 큰데 얘는 한 10년에 한 8번 정도 출제가 될 정도로 안 나온 해가 정말 드문 해가 될 정도로 많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얘는요 중간에 괄호 열고 있는 부분까지 또박또박 꼼꼼히 확인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서의 매수청구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출발 보겠습니다. 출발점이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앞에서 이제 용도 지역 지정되게 되면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의 규제 도출되게 된다. 용도 지구도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다. 그럼 이제 똑같은 논리 구조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다고요? 입안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법적 효과는 뭐가 될 거다?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발생되게 된다. 해서 요 분석하면 이런 식이에요. 자, 도로학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념상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개발 행위 허가의 금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개발 행위 허가 자체가 다 금지가 되게 된다. 개발 행위 허가 자체가 다 금지가 된다. 뭔 소리냐면 건폐율 제로, 용적률 제로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부지, 학교부지, 공원 용지에다가 어떤 토지 소유자가 건물 짓겠다고 했을 때그 허가 줬다가 나중에 땅값보다 그 다른 보상 재원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군계획시설부지 결정고지에 대해서는 개발 행위 허가가 금지가 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출발점이에요. 7번 보겠습니다. 지금요, 특히 이제 이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있어서 매수청구 얘기는 주로 지자체하고 많이 관련이 되는데 작년에 지자체가 아닌 자가 이제 출제가 돼서 아주 까다롭게 구성이 됐었고요. 자,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공간정보법을 공부하게 되면 지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지목이라고 해서 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건축법에 가게 되면 지목대라고 해서 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지목이 대다라고 하기도 어떻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토지가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도로 학교 공원을 만들자고 입안에서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결정을 도시 군계시설 결정 고시라 부르고요. 그러면 그 문제의 토지에서는 원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경우라고 할지라도 도시군계 시설 부조로 묶임에 따라서 아예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중에서 제일 규제가 센게 바로 도시군계 시설 부지예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 자, 이겁니다. 10년이 경과하도록. 자, 그냥 머릿속 외워야 돼. 이건 10년 경과하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고 세 번째 지목이 돼.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함으로써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머릿속으로 이거 외워야 돼. 실제 시험에서는 10년 경과 사업 미시행 지목도 이런 걸 요즘에 안 내요. 요건 너무 유치한 얘기고 이건 뼈대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무식하게 막 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너무 디테일하게 구상하니까 기본 뼈대는 내지 않아 해서 일단 기본 구조. 자, 10년 경과했습니다.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목이 됩니다. 토지 소유자 엄청실히 열을 받게 됩니다. 왜? 아, 이 사람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 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도로부지, 학교부지, 공원용지로 묶임에 따라서 아예 허가 자체가 금지가 되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규제에 노출되어 있고 게다가 사업도 더럽게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 소송이 가던 사안이고요. 2001년도가 2000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입법 촉구 결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좀 보상 대책을 마련을 해라라고 헌재에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조항이 바로 입법조문이에서. 자, 그래서 이 행정법 교수들이 이걸 출제를 하게 되는데 공법 중에서 사실 그 행정법 선생님들이 알 만한 내용은 요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 다 기술적인 법이니까 뭐그 노가다는 거 대학 교수들 공부 안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헌법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안이라서 어디나 나오는 그런 판례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10년 경과 사업 미시행 지목돼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면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매수 청구 있으면요, 6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한편 매수 여부의 결정 경우수가 매수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 매수 거부 결정을 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매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요, 자, 얼마? 2년 내 매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한편 매수 거부 결정을 하거나 또는 매수 결정을 통지하고 2년 내 사주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때 원래 도시군계 시설 부지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가 금지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때 예외적으로 뭐를 해줄 수 있다? 개발 행위 허가를 해줄 수가 있다. 요게 이제 기본 뼈대에서 여기다 이제 살 하나하나 붙여가야 돼요. 요건 거의 구구단처럼 이 정도는 튀어나와야지 이 중간에 괄호 열고 뭐 제외 이런 것들의 개념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교재 가지고 이제 확인해 볼게요. 10년 경과 사업 미시행 지목도에서 소위 매수 청구 요건 괄호가 세 개가 있나요? 자, 그래서 10년 경과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첫 번째 괄호 실질적 인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지금 10년 경과 사업 미시행 지목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췄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인가가 이루어졌다고요. 그럼 뭐야? 곧 공사 착수, 사업 착수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인가가 이루어지면 어떻다?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래 가는 거예요. 두 번째, 10년 경과하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있지 아니하고 실질적 인가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랬을 때 토지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에게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이제 매수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 소위 지자체하고요. 거기에 특이한 것이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 시행자라고 돼 있죠. 해서 이게 작년에 아주 어렵게 나왔어요.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얘도 어떻습니까? 시행자가 될 수가 있죠. 해서 이 토지주택공사인 시행자가 됐을 때는 역시 10년 경과 사업미신 지목돼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때는 누구한테 토지주택공사한테 어떻게 할수 있다?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요게 좀 이따 아주 어렵게 나왔던 쟁점이고요. 세 번째, 자, 토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괄호 열고 건축물, 공작물 포함 이렇게 돼 있을걸요? 정착물 포함해서 이거야. 지금 도시군계 시설 부지에서 10년 경과 사업미시행 지목도 이런 요건을 충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자, 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 요건 알겠는데, 거 위에, 막 거기 위에, 만약 건물 있다든가, 정착물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당연히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즘의 문제 구성 대부분은, 자, 실질적 인가 제외 요 얘기, 두 번째, 매수 의무자의 비행정성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경우에서 27회 때 구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토지만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정착물 등도 어떻다? 매수 청구를 할수
있다. 요렇게 아주 그냥 하루 열고까지 꼼꼼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다 치고 매수 여부에 대한 결정 얼마? 6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만약에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는 얼마? 2년 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무자,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자, 우리 의사표시 효력발생식이 도달 주니까 알린 날로부터 알게 된 날이라는 얘기예요. 2년 내 매수해야 된다. 맨날 숫자도 답이 되는 이런 질문들 이게 하도 많이 되니까 꼼꼼히 출제를 합니다. 예, 그리고 매수 가격은 보지 마시고 하나 버리고요. 자, 그다음 매수 대금의 지급 방법. 자, 지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년 경과, 사업 미신 지목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소위 매수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이 만약에 6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쳐보자고요. 매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2년 내 매수를 해라. 당연히 매수를 함에 있어서 현금 보상이 원칙입니다. 자, 근데 원칙은 항상 안 나오고요. 예외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메모를 하나 해두셔야 돼. 지자체라고 써두셔야 돼. 도시군계시설채권에다가 옆에다가 지자체로 써두셔야 돼. 그래서 지금요, 이 도시군계시설채권은 소위 지방채 일종입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에 한해서 소위 도시군계시설채권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교재 편집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라는 말을 제가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27회 때이 문제가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지자체만 뭘할수 있다? 도시군계시설 지자체인 매수의무자만 도시군계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해서 자, 두 가지 사유에 원하는 경우 나와 있죠. 현금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매수 청구를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뭐돈 받아봤자 필요 없고 채권 보상을 해다오. 앞으로 이율이 더 세니까 채권을 받겠다라고 하는 경우 있다고요. 근데 시험에 뜨는 것은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와 있죠. 해서 우리 법조문은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시험에 뜬건 지금까지 100%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것만 갖고 주구장창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자, 그게 이제 뭔 소린 거 아니? 지금 매수 청구를 했습니다. 자, 보니까 1억에 이제 매수 가격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매수 가격을 결정했으면 2년 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경우에 바로 3천까지는 현금 추대, 싫다고 해도 강제로 7천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수 있다? 바로 채권을 떠안길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3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보상을 할수 있다. 이 얘기가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봐주시고요. 상환기간, 이게 지방채거든요.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환기간 10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보셨고요. 마지막 주제 바로 개발 행위 허가입니다. 자, 다시 원래 출발점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가 금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미 전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매수 거부 청구에 대해서 매수 거부 결정을 하거나 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내 사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줄 수 있다. 해서 범주가 출제 포인트, 3층 이하의 단독주택 협의라는 표현 쓰고 있고요. 3층 이하의 1종 근생시설, 3층 이하의 2종 근생시설 괄호 열고 뭐 제외. 그다음에 공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파트는요 딱 정형화돼 있어요. 첫 번째,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은 절대 내릴 수가 없어요. 왜? 의미가 다 협의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설명할 때 쓰이는 얘기지. 실제로는 법에서 정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뭐라고 내면 틀리게만 나와요. 뭐라고? 3층 이하의 공동주택에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3층 이하의 1종 근생시설, 4층의 1종 근생 이런 식으로 장난치고 있어요. 그리고 2종 근생은 외우지 맙시다. 요거는 제가 기존 법조문을 다 분석해서 뭐 단란주점 뭐뭐뭐 제외 이렇게 하는 것인데, 출제원들 그렇게 복잡하게 찾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귀찮아서 안 내버려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자, 뭐가 있어요? 공작물 나와 있죠? 그래서 공작물도 설치 허가를 할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 구성할 때는요, 과거에 냈던 걸 보게 되면 공작물의 설치 허가받아서 할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사이드 지문이야. 답이 아닌 지문. 틀린 것을 고르실 때 옳게 내는 지문이 공작물의 설치 허가받아서 할수 있다. 이런 식의 지문이고,
답을 뽑고 싶을 때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4층에 다 세대주택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을 치고 있죠. 또 일종 근생도 3층 이하 요 정도까지 기획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군객 시설 부재세 매수 청구 제도는 이렇게 제가 딱 하나 매수 가격 그 지문만 버리고 다 이렇게 하나하나 곱씹어 볼 만큼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해제 결정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제가 법조문 딱 23회 때 이런 문제가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이건 벌이에요.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 새롭게 들어와서 우리 교재 반영을 해놨는데 거의 나올 확률 낮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자 실효 작년에도 출제가 됐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도로와 학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계시설 결정. 해서 이런 도시군계시설 결정의 고시 일로부터 20년 내에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아니하면은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다 효력을 잃는 데 있어서 작년에게 오랜만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요거랑 비교해서 보실 것이 앞에서 용도 구역 중에서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요것처럼 바로 도시군계시설 결정의 고시로부터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부터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요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효까지 답이 될 수가 있겠고요. 기왕 얘기 나온 김에 고 밑에 지구단위 계획 관련한 실효부터 미리 한번 땡겨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숫자가 3년하고 5년 그 하단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건 좀 이따 지구단위 계획할 때 다시 한번 지적을 할 텐데 이런 논리 구조죠. 우리 관리 계획 중에서요.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 하자는 겁니까?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하자는 개념.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 되게 될 것이고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적 범주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법에서는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 관리구역으로 결정하고 지구단위 계획도 관리구역으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해 놓고요. 자, 핵심 엑기스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건 지구단위 계획으로 규제를 하게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고시로부터 3년 내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자, 바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겁나 길어요. 그 숫자만 외우시면 돼. 3년 요 얘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공사 미착수 5년 나와 있습니다. 해서 법조문 보니까 주민이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의 고시로부터 5년 이내 뒤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이거 나와 있잖아요. 해서 요는 뭐냐면 이게 이제 법조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자 볼까요? 주민이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하실 때, 자,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누가 합니까? 행정청이 하게 됩니다. 결정 누가 합니까? 행정청이 하게 됩니다. 주민은 지구 단위 계획 위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민은 기반 시설과 지구 단위 계획을 위반해 달라고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은 위반을 할 수는 없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해서 좀 보니까 주민이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이란 표현 쓰고 있잖아요. 환장하는 거야. 내가 공부를 잘못했나? 아니, 법조문 자체가 오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고치지 마세요. 근데 마음대로. 왜? 법이 그냥 거꾸리니까 시험은 법대로 나오거든요. 왜? 여러분들 이제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항상 처음 우리 그 기초 문제를 보게 되면 이런 식이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렇게 깔아버려요. 안 그러면은 판사를 뽑는 시험이 되거든. 법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해석하지 마시고 법조문을 알아보시오. 법조문의 의미를 의미가 아니라 법조문을 올바르게 표현한 거. 요걸 이제 물어보는 게 중개사 시험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 여기서 필요한 건 다른 거 필요 없고 자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은 몇년 내? 3년 내. 공사는 몇년 내? 5년 내. 요렇게 단순하게 가셔야 돼. 이게 이제 작년에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5년마다 재검토 요거 하나 하고 또 하나 문제 삼았던 것이 자뭐 있었죠? 토지적성평가 최근 5년 이내 시행이 되면은 토지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다. 5년 숫자 물어봤던 문제 괄호넣기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 등에 있어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의 실효라고 하는 거 3년 5년 이렇게 이제 숫자 정도만 이렇게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왜 왔냐면은 바로 앞에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시로부터 20년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포인트 다음 날요 얘기하려다가 그리고 그 앞에서 뭐가 있었어요?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실효 문제는 항상 기본이 다음 날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죠. 잠시 쉬었다가 지구 단위계획부터 이어서 갑니다.